네, 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 집에서 두 번째로 저탄고지를 성공하신 분인 저희 어머니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자,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입니다. 너무 부끄러워. 유난히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했는지 어머니 입장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 드리면서 아, 이 저탄고지방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어렵게 출연을 결정하셨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달력에 매일같이 이제 몸무게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3월 29일부터 시작을 하셔서 지금 9월이니까 4, 5, 6, 7, 8 지금 6개월째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생활이 기존에는 어땠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운동을 다녔어요, 제가요. 근데 운동 가면 배고플 거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배가 안 고픈데도 밥 먹고 그거 가면은 커피 한잔 하면서 엄마들이 모이면은 과일, 떡, 빵 늘 제가 안 가지고 가도 늘 펼쳐져 있거든. 번개튀김으로 점심 먹고 옛날에 가게하고 일할 때는 막 빨래 놓고 나갈 것인데 아 이따가 하지 그러고 그냥 자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저녁 때 되면 그냥 밥 한 숟갈 해먹고는 호텔을 보고 자는 거. 그러니까 살이 이만큼 찍고 제 별명이 과일분이에요. 제 어머니가 과일을 진짜 많이 드셨어요? 저희 친정에는 자두 농사를 하거든요. 가득 채워놓고 그거를 저 혼자 거의 그리고 수박도 하나 사갖고 오면 반 통. 그러면은 저탄고지를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잘난 아들 덕분이지. 그것보다 이제 엄마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먹었던 약들, 뭐 병원에서 진단 받았던 것들 이런 게를 좀 너무 몸이 안 좋고 갱년기가 막 일어나고부터는 배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몸이 너무 무거워갖고는 손가락 관절이 다 아파서 이 동네 병원에서 산부인과를 다녔는데 갱년기 약을 먹어도 한 달, 1년 먹어도 그 열기가 안 빠지는 거야. 그리고 중대 병원에 갔더만 그리고 피 검사하고 싹 다 하니까 중성지방이 458 오마코를 주더라고. 그 중성지방이 오마코라이크 하더라고. 그거 먹고는 그거 먹었는데도 300 아 이거 오마코 이거는 굵은데 왜 이걸 먹냐고 더 좋은 고지혈증 약이 있는데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20ml 처음에 처방을 해줘. 그리고 그거 먹고 나니까 드르르 떨어지면서 10ml 먹었는데 그래도 더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정상이 왔어. 내가 약을 안 먹었지. 약을 안 먹고 나니까 300 60까지 올라가 버려요. 피검사를 해보니까 5ml 계속 먹었거든. 네가 자꾸 해보라 하면서 약을 끊으래 하겠더라. 지금 4월 1일부터 약을 안 먹었거든. 이쯤에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기존에 받았던 건강검진과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약 8월 중순 받은 건강검진 결과 그리고 인바디 결과를 조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어머니가 이제 3월 29일 날 시작을 하셨고 그때 평균적인 몸무게는 약 63.5에서 64 정도까지 나가셨었어요. 밑에 거는 저녁이야. 이게 아침, 이게 저녁 몸무게입니다. 많이 드셨나요? 농담이고. 근데 이제 그 매번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몸무게를. 근데 보시면은 4월 달 점점 여기 오른쪽 이제 제 몸무게도 같이 적었는데 쭉쭉 오면서 한 달 만에 약 3kg 정도 빼셨고요. 그리고 쭉 이때는 조금 정체가 됐었습니다. 많이 안 빠지셨어요. 이렇게 많이 안 빠지시다가 이제 이후로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1kg, 2kg씩 쭉쭉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57대로 내려오셨고요. 8월에 드디어 이제 56자를 보셨습니다. 56을 이제 보셨고 현재까지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보면
4에서 현재 57, 6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한 7kg 정도 감량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와, 많이 뺐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대사증후군 검사 결과를 조금 보면, 이때가 저희 어머니가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한 달 정도 넘게 진행을 하시고 5월 10일 날 제가 중성지방 약은 드시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쟀었던 이제 전체적인 대사증후군 검사지인데, 이 중성지방 수치가 조금 문제가 됐고, 여전히 원래는 한 458 엄청 높은 수준이었다가 한 달 정도 만에 이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되셨어요. 근데 뭐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니었다. 그리고 이 보건소나 이런 병원 쪽에서는 계속 이제 기름진 음식 먹지 말고 중성지방 약을 먹고 이런 식으로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뭐 약을 드시, 아마 여기 의사분들은 약을 드시는 줄 아실 거예요. 이런 그 식이요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니까. 이번에 8월 달에 이제 한 번 더 재셨는데, 8월 23일 날 중성지방 수치가 보시는 바와 같이 74 수준까지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신 거죠. 150이 정상이었어요. 150이 정상이었는데 거의 그의 절반 수준으로 중성지방이 많이 내려간 모습이고, 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탄고지의 다이어트에 사실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그 다음에는 인바디 결과입니다. 인바디 결과를 쭉 보게 되면, 5월 10일 날 쟀을 때 이제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잰 거죠. 그때 체중 59로 이제 64에서 59로 이제 5kg 정도 감량을 하셨었고요. 그 이후에 체지방량은 한 17kg 정도 됐었습니다. 이미 이때도 충분히 많이 감량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어제 9월 7일 날 골격근 양은 거의 안 바뀌셨고요. 체지방만 쭉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체중 감소가 순전히 지방의 감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체중도 빠졌지. 그러니까 체중의 감소가 전부 다 체지방의 감소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격근 양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이렇게 사실은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은 또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근육이 막 빠지냐 이런 건 아니다. 내장 지방 양도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성공적인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떠신가요? 되게 놀랍죠? 어머니가 수치적으로도 엄청나게 개선된 거를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하고 나서 생활적으로 가장 많이 바뀐 거는 뭐예요? 저 안 아파요 이제. 피곤해지는 거는 거의 90%는 없어졌어요. 원래는 배에 전기가 안 났어요.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항상 여기 소파에 누워서 되게 힘들어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병원도 자주 다니시고 약도 처방 많이 받아서 드시고 그랬었는데, 요새 4월 1일부터는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병원에 정말 가는 횟수가 정말 현저하게 줄었어요. 한 번도 없어.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이걸 해봐야 되냐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아 정말 저희 어머니가 건강적으로도 많이 호전되셨다고 네, 느끼시고 계시고, 염증도 많이 줄었고. 네. 요새 뼈 많이 아픈 거는 어때요? 그러면 주변의 반응은 어때요? 턱선이 조금 날렵해지니까 젊어졌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듣고. 이쯤에서 어머니의 과거 사진과 현재를 조금 보고 가시죠. 네. 아,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이제는 저 뚱뚱해지는 거 싫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제 나름대로 이제는 조금 하는 그게 있어. 왜냐? 노하우가 있어. 노하우가 있지. 옛날만큼 먹는데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녁은 안 먹어도 그만 먹어도 이제 혼자서도 단식도 잘해. 너가 아니라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계속은 할 거예요. 맨 처음에 저희 어머니는 안 하려고 하시다가 설마 아들이 엄마를 죽이겠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못 이겨서 시작을 하셨어요. 첫 달에는 조금 체중 변화가 있다가 한동안 조금 쭉 체중이 안 바뀌어서 좀 걱정을 하셨었는데, 꾸준히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알아서 이제 간헐 첫 단식을 찾아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 감량이 쭉쭉쭉 되시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한식 메뉴나 이런 거를 개발하셔가지고 혼자 만들어 드시고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우리 식탁에 설탕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양파가루나 양배추를 삶아서 그 국물로 그런 단맛이나 육수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레시피를 보시고 아 설탕만 저걸 바꾸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안에 알아서 잘 드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실은 나이에 여하에 관계없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건강하고 그리고 체중도 감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다이어트다 라고 이거를 보고 조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영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해지세요. 부끄럽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